예, 자, 편하기 위해서 공항에 사는 것도 아니다. 딤젯 가까운 곳에서 예,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전단지에 그 물량이 11kg에서 12kg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전단지가. 네. 근데 국내법에 따르면은 항공안전법에 예, 이게 2kg 이상이면은 예,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거를 위법이에요. 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지요. 근데 내 아는 법적 상식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아니 위법이 아닌 거 원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지. 지금 기다려 보셔야죠. 내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이건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네, 몇 년 전에 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북당금지법 김여정 하면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해가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손가락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